익룡.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익룡은 현재 새의 조상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. 또한 익룡은 공룡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앞발이 날개로 변해 있는 등 공룡은 아닙니다. 익룡의 날개는 깃털이 있는 새와는 달리 박쥐와 비슷한 피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개는 길어진 넷째 앞발가락만으로 지탱됩니다. 익룡의 날개는 현재 새들보다 훨씬 약해서 훨훨 날지는 못하고 바람이나 기류를 이용하여 행글라이더처럼 날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.